제22대 총선 전남 지역 주요 관심 선거구 중 한 곳인 순천, 광양, 곡성, 구례, 을에서는 이른바 사천 논란을 뚫고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권양엽 예비후보가 1위로 조사됐습니다. KBC 광주방송과 UPI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14, 15일 이틀간 전남, 순천, 광양, 곡성, 구례, 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권양엽 후보는 62.1%의 지지를 얻었습니다. 삼선 의원 출신으로 지역에서만 두 번의 당선 경험이 있는 이정현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9.3%로 뒤를 이었고 유현주 진보당 예비후보가 7%를 기록했습니다. 연령별로는 권양엽 후보가 전 연령층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고 이정현 후보는 18세에서 20대와 60대, 70대 이상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역별로는 권 후보가 구례군과 광양시에서, 이 후보가 곡성군과 순천시 해륙면에서 지지율이 높았습니다.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39.3%로 29.4%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제쳤습니다.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광주와 마찬가지로 전남 지역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그 뒤를 이어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 8.8%, 새로운 미래 4.6%, 개혁신당 4.5%, 송영길신당 2.4%, 녹색정의당 1.3% 순이었습니다. 조국혁신당은 특히 40대와 50대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.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 중 어느 정당이 공천을 더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잘했다는 응답이 62.7%, 국민의힘이 더 잘했다는 응답이 15.8%였습니다.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